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세상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고 있죠.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의식하며 복종하는 것, 그것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나를 보는 이가 없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보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자신이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본받아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꾸준히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내가 구원받기를 더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로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인데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은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전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일이 잘 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세상은 이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 속에서 흠이 없는 자녀로
빛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그 말씀을 삶으로 비추며 살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전하고 알도록 하는 이 지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살아낼 때 복음이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자신을 전제로 드려서 모든 삶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만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복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 복음의 삶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복음의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므로써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들의 거짓과 정체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